자, 술 먹방 2부. 목이 좀 걸걸하긴 한데. 자, 술 먹방 2부. 그러고 보니까 술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한, 지금. 근데 한반 정도 마셨어, 지금. 반 정도 마셨고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다가,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한번 칭따오 밀맥주. 어우. 맥주의 그 약간 거품 있을 때 마시는 거를 그분이 좋아했는데. 근데 거품이 너무 없어졌다. 딱 컵이 2개 있으면 이렇게 섞어 가지고 거품 올라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잘안 올라와서 그래. 지금 컵이 너무 작아. 컵이 너무 작아. 어쨌든 올해 메리크리 술맛술을 보내고 있고, 사실 오늘 제가 이거 한잔할 때요, 그냥 기분이 한잔하고 싶었어요. 좀 이게 방송 외적으로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뭔가 사고가 있었겠죠. 방송 사고가 없는 이유는 제가 그 일이 방송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워낙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그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일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첫 번째 전화는 내가 자고 있어서 못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는 내가 작업 중일 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나는 작업 중일 때는 핸드폰을 단순히 무음으로만 해놓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방해 금지 모드를 걸어놔요. 방해 금지 모드를 걸어놔서, 진짜 그야말로 누군가한테서 전화가 왔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다른 앱을 쓰고 있을 때 방해를 못하게 하려고 그 방해 금지 모드를 항상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 금지 모드 걸면서 그래서 두번다그 전화를 받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몰라. 타이밍을 내가 알고 있었어도 전화를 받았을지는 의문이겠지만,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전화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의도로 전화를 한것 같진 않아요. 좋은 의도로 전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나도 그 당시 전화를 받아봤자 좋은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게 뻔했거든요. 내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올 게 뻔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아마 전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었더라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전화를 안 받고 넘겼는데 오늘 아침 스케줄도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한 점심 때까지는 쉴 거예요. 오늘 점심 때까지는 쉴 건데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뭐일 없이 한가한 거잖아요. 일 없이 한가한 건데 하지만 나는 그 일에 그 스케줄 안 나갈 거예요. 마주치기 싫어서 안 나갈 거고. 좀 제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증거물 있잖아요. 그 증거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피해를 좀 충격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오늘 태어난 예수님은 용서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 용서를 하든 말든 그거는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님한테 떠넘길 것 같고, 그래요. 떠넘기고 싶어, 그냥. 왜냐면 내가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더 상처가 돼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 상처가 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상처 되는 짓.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뭔가 아쉬운 거는 지금 나는 내 개인적인 소원으로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솔로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년 크리스마스일 때도 솔로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고요. 솔로일 것 같아요, 왠지. 별로 좋은 느낌이 안 와요. 뭐 그렇고요. 딱히 좋은 느낌은 없어요. 왠지 나는 이게 내가 모스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솔로로 살것 같진 않지만 왠지 내년에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올해는 이미 틀렸고 내년에도 못 만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불안한 기운이 좀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할 거라고 내가 다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은 할 거예요. 언젠가는 결혼은 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하고 언제 결혼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결혼은 하고 싶어요. 그렇고, 결혼. 사실 이게 크리스마스 하니까 지금 솔직히 솔로들은 외롭잖아요. 솔로들은 외롭고, 참이 크리스마스
하니까 이게 가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어지는데 결혼이 하고 싶으면 뭐예요? 결혼이 하고 싶어도 일단은 결혼할 돈이 없고요. 결혼할 돈도 없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할 짝을 못 찾은 거죠. 아니 뭐 짝이 있으면 요즘 막그 신혼부부들한테 막 주택 임대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혜택 받아서 가겠지만 일단은 무엇보다도 짝이 없는데. 사실 그래요. 이제 좀 방송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좀 같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따로 지내는 게더그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데 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양팡님처럼 애초에 그 가족 시트콤을 컨텐츠로 하는 경우는 진짜 그런 경우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모르겠어. 벤츠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벤츠님도 어차피 내년에 결혼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분도 결혼을 발표한 분이고 그 뭐냐 아 맞다 양팡님 100만 명 넘었더라 그 유튜브 구독자요 딱 크리스마스에 100만 명 넘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분 유튜브 채널에 올랐더라고요 100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뭐 독도BJ 방송단인 분이니까 제 역사 컨텐츠를 다루는 BJ로서 축하를 전해드리고요 아마 올해는 아프리카 TV BJ들 중에서 100만 명을 넘는 사람이 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야, 아마 올해 마지막은 양팡님일 것 같기는 해. 자, 근데 나도 내년이면요. 아마 내년 중에는 내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좀 다시 넘어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유튜브 수익이 1년 정도 끊겨 있는데 아마 내년이면 아마 복구가 될 거예요.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되면 조금 뭔가 좀더 넓게 컨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분명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안 늘어날 때가 좀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늘어날 때가 있어. 지금 사실 아프리카 TV 즐겨찾기도 지금 최근 몇달 동안 몇명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워 그게. 좀 뭔가 될것 같으면서 안 되고 있는 거. 항상 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뭔가 계속 가능성을 보여. 가능성은 보이는데 성과를 못 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에휴. 그래서 뭐 신세한탄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그 내년 계획 있잖아요. 앞으로의 그 계획들. 그런 거에 있어서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으나 마음은 간절하나. 여기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하면 그
성경 중에 그 신약 성경 중에 그 복음 말씀이고요. 마음은 간절하나 현실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약간 요즘 현실틱한 말일 거예요. 그렇단 얘기고. 하여간 저는 좀 내년에는 뭔가 좀 꼬여있는 게좀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2019년 이제 만으로도 빼도박도 못하는 30대가 됐는데 나 벌써 만으로 31세예요. 만으로 31인데 좀 이제 뭔가 좀 성과를 낼 때가 왔는데 성과가 안 오니까 그래서 나 혼자서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좀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도 상처대로 좀 계속 곰고 있으니까. 상처가 계속 곪았다가 언젠가 한번 팍 터지면 그럴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그럴 때가 진짜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점점 힘들게 살면서도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4년 동안 방송을 계속 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뭐 쉬고 뭐 그런 적까지는 있었는데 아마 일주 정도까지가 아마 내가 제일 길게 쉬어본 게 일주일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내가 학고가 아니고 무명일 때. 완전 무명일 때. 그때는 이제 그 전체 랭킹제가 아니고 부분 랭킹제였거든요. 아니, 부분, 그 카테고리별 랭킹이 아니고 전체 랭킹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 내가 전체 랭킹에 있었을 때는요. 내가 무명일 시절에는 그 전체 BJ 랭킹 중에서 네 자릿수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테고리별 랭킹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그래도 학습 카테고리에서는 학습 카테고리하고 내가 스포츠 중계에서는 내가 두 자릿수 랭킹을 들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많이 올라온 거지. 참 그런 시절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영따리 분들을 굉장히 좀 힘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 계속 현우가 막 영따리 탐방하잖아요. 그 철구님이 군대 가기 전에 처음으로 그 영따리 탐방을 해본 이후로 그 다음에 현우가 계속 그 영따리 탐방을 주기적으로 하잖아. BJ들 발굴하려고. 근데 최근에 그 영따리 탐방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이쁘장한 그 여캠분이 영따리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외모는 좀 어느 정도 이쁜데, 그 방송 스타일이 그 양팡님보다 쎄. 그래가지고, 현우가 합방 한번 하자고. 하여간 현우는 그런 거 좋아해. 그렇구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그리고 2019년에는 좀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친구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진짜 만으로 스물여덟, 스물아홉 그럴 때
그 결혼한 친구들 있거든요. 진짜 어릴 때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릴 때 결혼한 친구들 지금 벌써 막 애 낳고 키우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애 낳아서 키우고 있는 친구들 많고, 지금 내 친구들 중에서 애를 3명까지 낳은 친구도 있어요. 벌써. 20대에 3명을 낳은 친구가 있어. 진짜 대단한 애야. 참, 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딱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거든요. 교회 오빠랑 결혼했는데, 걔가 이제 결혼하고 한 3, 4달 정도 지나서 임신 소식을 알려온 거야. 임신 소식 알려오고 나서 그때를 시작으로 벌써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애 셋이 벌써 어느 정도 컸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요, 그 친구는 맘만 먹으면 더 낳을 애야. 학부생 때는 안 그래 보였는데, 막상 걔는 졸업하고 막 연애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연애하고 애 낳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뭐 그랬단 얘기예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좀 이제 좀 사실 그렇잖아요. 좀 결혼한 친구들하고는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내가 이제 그들의 그 가족 생활에 바쁠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렇구요. 그게 좀 내가 무서운 거지. 점점 내가 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점점 줄어간다는 게. 뭐 결론은 나도 결혼은 하고 싶다는 거.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나는 평소에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잘안 하긴 하는데, 내가 평소에도 요즘 계속 그냥 내 마음 어느 한쪽 켠에는 그래서 아 외로워, 결혼하고 싶어, 막 외로 나 내가 너무 외로워서 막 결혼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굳이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할 때는 지금 내가 이게 술이 조금 들어가서 한 얘기고, 진짜 막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모르겠어요. 술 먹으니까 그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막술 마시니까 막 결혼하고 싶어. 막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막 결혼을 하고 싶어. 그 결혼이라는 노래 있죠? 그 부하걸 송가인 씨하고 남자분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결혼. 결혼은 하고 싶은데 가진 거 사랑밖에 없 가진 거 사랑밖에 없어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지금 약간 술이 들어가서 목이 좀그 목소리가 좀 음역대가 좀안 올라가서 뭐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랑밖에 가진 게 없다고. 근데 그 가사의 그 마지막 소절에는 그냥 결혼해요야. 우리 결혼해요. 하여간 내가 한때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외로웠을 때. 지금도 외롭지만 진짜 많이 힘들었을 때. 그 결혼이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도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연애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 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난 김에 그거 해볼까요? 그 페이스북에, 뭐냐. 한번 그거 해볼게요.
페이스북에 그 2019년 목표 그 정하는 거 있거든요. 그 한번 그 더보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메신저? 노노노. 아니야, 스토리 안 해. 그거 있을 텐데. 그 2019년 목표? 그런 거할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나좀 찾아봐야지. 잠깐만, 나 페이스북에서 그 질문 답변 이거 좀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 2019년 목표 그런 거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게시물? 2019년 목표. 아, 리스트구나. 2019년? 만들기? 정보 업데이트? 건너뛰어? 아, 이건 리스트 보기가 아니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그술 먹방 하다 말고 아주 그냥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 갑자기. 윈도우 캡처. 자, 잠깐만. 어차피 이거 케이크 다 먹었으니까 케이크 옆으로 좀 치우고. 오늘 휴일인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한다네요. 휴일인데도. 자, 원하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드세요. 2019년 목표. 오, 보라색으로 해야지. 2019년 목표. 2019년 목표. 좀. 유튜브로
비즈니스 성과 내기. 유튜브로 비즈니스 성과 내기 2번. 2번. 아프리카 TV 퀴즈 대회 우승하기. 3번. 유튜브 콘텐츠 일일 평균 1개 이상은 올리기. 1일 평균 1개 이상은 올리기. 그리고 다른 항목. 펌프 18, 20. 그 브레이크 온 굳히기. 아니다, 굳히기 말고 브레이크 온 굳히기 19, 20 S 받기. 왜냐면 18 중에서도 저는 S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찾기. 그 전에 연애부터 주르기. 그리고 방송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방송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그리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TV 베스트 BJ. 그리고 8번은 솔로가 제일 쉬웠어요. 헐. 그래, 10개만 하자. 10개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톨이가 싫었는데 모터쇼 같은 행사 다니고 게임하고 그것 때문에 익숙해져요? 모터쇼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레이싱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모터쇼가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정말 그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실 레이싱걸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야. 나는 자동차를 찍고 싶은데 계속 그 자동차 옆에 레이싱걸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나 은근히 나도 내 자가용 한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끔 모터쇼 보러 가는 건데. 그리고 각 광역 행정권으로 한번 이상 여행 컨텐츠 만들기. 광역 행정권으로 한번 이상 여행 컨텐츠 만들기. 그리고
역사 동영상 강의 한 과정 제작 마치기. 그리고 10번. 종이책 출판하기. 그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중반 이상은 가능성 낮겠지만 일단 10개명을 채우고 싶어서 10개까지 만들어 봤어요. 아, 이거 아닌데? 방송하다 갑자기 페북하고 있어. 해시태그 개드립 올릴게요. 게시 페이지 이름으로도 좋아요 하기. 저는 페이지도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자, 2019년 목표 유튜브로 비즈니스 성과 내기, 아프리카 TV 퀴즈 대회 우승하기, 유튜브 콘텐츠 1위 평균 1개 이상은 올리기, 펌프 18에서 20 브레이크온 굳히기, 19에서 20대 S 한번 받아보기, 5번, 결혼하고 싶은 사람 찾기, 괄호, 그 전에 연애부터, 6번, 방송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7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TV 베스트 BG. 8번, 각 광역 행정권으로 한번 이상 여행 컨텐츠 만들기. 9번, 역사 동영상 강의 한 과정 제작 마치기. 10번, 종이책 출판하기. 엄청나게 목표가 커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레벨 24로 A 받거나 클리어하는 거? 그거보다 18에서 20대 브레이크 온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20 중에서 브레이크 온한거 있어요. 인피니티 리믹스하고 아케이드 중에서도 내가 브레이크 온한게 있을 텐데 20 중에 하여간 그 내가 브레이크 온한 개는 20이에요. 최대 한계는 20이고 평균 브레이크온 실력대는 18이에요. 그리고 평균 S 받는 실력대가 17이에요. 그리고 올 퍼펙트 한계가 15. 아, 이거 수정할 수 있나? 아니다.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5번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찾기.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 5번이. 뭐 그렇단 얘기예요. 한번 크게 보여줄게요. 뭐 이런 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고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렇구요. 지금 굉장히 제가 술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긴 했는데, 저는 방송을 끄고서라도 저는 끝까지 마실 거고요. 방송을 끄고서라도 끝까지 마실 거고, 지금 굉장히 차가워요. 아직까지 내가 상온에다 냅둬가지고. 지금 제 수입병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많이 안 마신 거는 이 칭따오 라거를 지금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마셨고요. 그리고 지금 무게 비교 중이에요. 아,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하다. 약간 지금 아직 분량의 차이가 좀 딱히 없는데, 그럼 그냥 맛으로 평가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너무 방송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한번 평가를 좀 내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일 거부감 없었던 거는 이거 하얼빈. 지금 저 모바일 게임 그 클랜에 있는 그 같은 클랜에 있는 누나가 그 하얼빈 되게 맛있다고 자기도. 그래서 나보고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러는데, 어쨌든 하얼빈이 되게 제일 부담이 없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칭따오 라거가 제일 썼어요. 제일 쓴 맛이었어. 그리고 이 칭따오 밀맥주는 그 밀맥주 그 특이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시원한 건 이거 하얼빈이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이셋 중에서 나중에 하나만 마시라고 하면 하얼빈 맥주 찾을 것 같아요. 중국 맥주는 하얼빈 찾을 것 같아요. 그렇구요. 아무래도 그 칭따오하고 하얼빈의 차이는 하얼빈은 만주죠. 만주벌판, 원래 우리 그 고구려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맥주예요. 고구려 맥주야. 막 이래. 억지지만.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끄고, 술 먹방 지금 동영상 2부까지 나왔거든요. 풀영상 기준으로. 풀영상 기준으로 2부까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술 먹방은 마무리하고, 이 남은 술은 제가 오늘 방송 끄고 제가 이어서 마실 거예요. 동영상 작업도 좀 해야 될게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어서 마실게요. 방송 끝나고 저는 버리진 않아요. 저는 술이 아깝다고 왜 버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마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메리크리 술마스. 메리크리 술마스. 메리크리 술마스.